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상자입니다. 에도 중기인 1705년 도쿠가와 막부는 오사카에서 가장 부유했던 상인 중 하나인 요도야 타츠고로의 모든 자산과 재물, 즉 171개의 부동산과 토지, 금과 은, 배, 광산, 예술품 그리고 골동품을 몰수하고 그를 오사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의 죄목은 사치금지법 위반이었는데 재산 몰수는 계급에 비해 과도한 사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법적 조치였습니다. 타츠고로는 당시 무역, 선적, 대부업, 부동산으로 돈을 번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그가 다이묘들에게 빌려준 금만 해도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2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의 엄청난 소비와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 또한 전설적이었는데 그의 거처는 35만 평방피트의 넓은 대지에 자리 잡은 초호화 주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저택의 방 하나는 천장이 완전히 유리로 만들어져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서 금붕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몰락은 아마도 다이묘들이 돈을 갚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7세기 중후반기 에도 시대의 번영과 성장은 도쿠가와 사회의 엄격한 질서에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역은 존인이라는 도시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급으로 보면 최하층이었지만 다이묘의 거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카마치라고 불린 일종의 청곽도시에서 차, 비단, 생선, 소금 등을 팔거나 행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사무라이들이나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도 말기로 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해졌고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속임수를 써서 거래하는 장사꾼으로 보거나 농민과 장인의 빌부터 이익을 얻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막부는 상인들을 농민만큼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질서를 위해 부와 사치의 상징인 비단 옷 착용 금지를 비롯하여 행동을 제약하는 법을 여러 번 공표했습니다. 그들은 잘못 걸리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남으면 오락과 유흥에 눈을 돌렸고 당시에 인기 있던 클럽을 드나들며 사무라이들과 어울리거나 가부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봉건 사회 속에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표출되지 못한 에너지는 이후 메이지 유신 때 사무라이 사회를 뒤엎고 사회 주도권을 쥐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달리 비슷한 부류처럼 보이지만 상인보다 두 단계 높고 사무라이 바로 아래에 위치했던 인구 80% 이상의 계층이 있었는데 바로 농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층이었던 중세 유럽이나 카스트 제도의 농노에 비하면 계급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계급이 높았던 것은 그들이 특별히 존경받는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에도 사람들의 주식이고 재산 척도이며 막부의 재정 원천이었던 쌀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농민은 참게 같아 쥐어짜면 짤수록 잘 나온다는 막부의 공언처럼 중세나 카스트 제도의 농노 이상으로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막부는 아주 세밀한 법령까지 만들어 농민들의 생활 전반을 통제했습니다. 쌀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극소수 촌장을 빼면 비단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재래의식대를 빼면 무늬 있는 색깔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직업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도 안 되고 농지를 마음대로 처분해서도 안 되고 사무라이, 상인과 달리 마을을 마음대로 벗어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올 때에는 무명우의가 아닌 도롱이를 걸쳐야 했고 무명옷도 명절에만 입을 수 있을 뿐 무명하의도 입어서는 안 되며 식사는 잡곡밥과 국한 그릇, 나물 두 가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사를 지어도 백미는 귀족이 먹고 현미는 사무라이가 먹고 농민들은 수수나 기장, 밀이나 보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하의 착용을 금지하다 보니 훈도시로 반나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흉작은 기아로 형작은 빠듯한 생활로 이어져 생존을 위해 첫째 아들 이후에 다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하녀나 창녀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받았습니다. 한 번씩 기근이나 지진,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농민들이 아사했습니다. 1732년 흉작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거의 100만이 굶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농민은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층이었습니다. 에도시대 지배층이었던 사무라이는 인구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권인 검을 차고 다닐 수 있었지만 전쟁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요구 감소는 출세기를 막았고 고급 사무라이들을 제외하면 월급을 받아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상인들이나 농민들보다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에도시대 말기로 갈수록 더 심해졌고 사무라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습니다. 계급과 부가 정비례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신분 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알게 모르게 결핍을 채우려는 쪽으로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슬며시 신분을 포기하고 상인이 되는 하급 사무라이들도 있었고 몰락한 사무라이의 족보를 매입하거나 빚을 탕감해주고 사무라이 집안과 결혼을 하여 신분 상승을 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대개 중매로 끼리끼리 결혼했는데 초기에는 눈이 높았지만 점차 결혼 상대자로 기피되면서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하급 사무라이들은 서민과 결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여자 쪽에서 지참금을 가져왔습니다. 더 열악한 지방 사무라이들은 어머니에게 수양딸을 드리게 하여 수양딸을 아내로 삼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의 아내는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경우 사무라이처럼 자결이 허용되었습니다. 달리 결혼을 하지 않고 유곽에 드나들거나 남색에 빠져 사는 사무라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무라이의 유곽 출입이 금지되었을 때 착각과 도롱이로 위장하고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사농공상의 4계급 외에도 꼭대기층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위에 천황이나 쇼군, 그리고 다이묘 같은 황족과 귀족이 있었다면 최하층인 상인 밑에는 에타 희님 같은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에타는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 그 자체의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살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도살업, 사형집행, 가죽생산 등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 희니는 사람 아닌 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뜻처럼 터부시되는 일에 종사하는 천민을 지칭했는데 여기에는 장의사, 청소업자, 거린, 광대, 매춘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이묘에 관할 하에 부락을 형성하여 집단 거류하며 다른 신분과 분리된 일종의 빈민가를 따로 형성했다고 하여 부락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부락후민으로 불렸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기피 대상이었고 놀랍게도 현재에도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라쿠민 출신이 성공하면 여전히 사회적 관심을 받습니다. 참고로 부라쿠민 출신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 중에는 소설가 나카가미 겐지도 있고 유니클로 설립자인 야나이 다다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